안녕하세요. 김정래 세무사의 5분 강의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회계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례를 볼게요. 가상상장 사례 16번째 사례. 작년에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좀더 성장 발전시키려고 인재를 좀 영입하고 싶은데 아직 그 인재한테 어떤 그 연봉이나 이런 거 보장할 수 있는 자금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가 좀 컸을 때 너네가 그 회사 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스탁 옵션 제도를 부여를 하겠다. 스탁 옵션 제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인재 영입 시큰 급여를 주지 못하지만 회사 가치에 따른 그 보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로 스탁 옵션 제도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하는지 이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게 우리가 스타 옵션 제도를 한다고 해서 세금 부담을 고민하시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 옵션 제도를 부여를 했을 때 어떤 세금 부담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태원에서 히딩크 씨가 인재 영입을 또 준비 중이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재 영입 시 알아둬야 할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타 옵션뿐만 아니고 인재 영입을 함에 따라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탁옵션이라는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를 하면 어쨌든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로자가 그 비싼 주식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득으로 그 소득세를 추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일단은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그래서 근로자가 그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하는 당시에 그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스탁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스탁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그러니까 근로하는 동안 부여받은 근로소득세 아니 스탁옵션을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사한 이후에 행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 차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각각 퇴사 시점, 퇴사 이후에 행사하느냐, 퇴직 근로 시점에서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세 과세 그 소득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재영입함에 따라서 이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청년고용률 증대시킨 기업에는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도 있다는 점 반드시 감안하셔서 인재영입을 하실 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인재영입 시 스탁옵션 제도를 포함한 그 세제 혜택까지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면 인재영입을 하는 경우에는 스탁옵션을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그 임직원이 근로기간 중에 스탁옵션에 대한 그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두 번째로 그 근로하는 동안에 부여받은 스탁옵션을 퇴직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그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그 과세 특례 요건이 부여가 된다는 점. 요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스탁 옵션은 다들 아시겠죠? 이그 임직원이 일정 기간 그 근무 요건을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주식을 특정 요건 좀 저렴하게 시가보다 저가로 그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는 게 바로 스탁 옵션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많이 스탁옵션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 본인도 이익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그 충성심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탁옵션 제도는 그렇게 살펴봤고 우리가 인재영입하면 이런 그 직원을 고용함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각각 26조, 29조, 5항 또 각각의 그 규정들을 살펴보면 인재영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요 부분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세금이 많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인재를 영입함에 따라서 세금 부담도 줄이고 좋은 인재도 이렇게 그 영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부분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게 요런 세제 혜택은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서 반드시 사후관리 규정까지 충족을 시키셔야지 추후에
세금 추징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재영입 시 알아둬야 될 세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